하와이휴 휴지입니다. 자, 오늘은 마인크래프트 시간 찾아왔습니다. 요요요요요 웰컴 투 휴지월드. 오늘도 한번 마인크래프트 재밌게 즐겨봅시다. 네, 우선 오늘의 배댑부터 한번 살펴보시면 공급기가 아니라 발사기로 해야 물이 나옵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화장실 한번 만들었었잖아요. 그 샤워기를 만들려다가 그 물이 버튼 눌렀는데 물이 나와야 되는데 물이 그냥 그 양동이 담긴 채로 통째로 나와가지고 이거 왜 안 되는 건지 이해가 안 갔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많은 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육시 마크는 좀 고수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 오래된 게임이다 보니까. 아니 그걸 어떻게 구분했냐? 지금 위쪽에 달려있는 게 공급기거든요? 근데 이게 공급기가 아니라 발사기가 달려있어야 딱 넣었을 때 물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전혀 몰랐습니다. 이 공급기 대신에 발사기를 만들어야 돼요. 발사기 한번 만들어 갑시다. 아 그리고 휴댕이도 이름표 드디어 달아주었습니다. 귀여운 휴댕이. 자 발사기 빠르게 한번 만들어 봅시다. 발사기 같은 경우에는 조약돌로 이렇게랑 그리고 레드스톤 가루 하면은 공급기가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탈을 넣어주면은 이렇게 동그랗게 바뀌면서 발사기가 됩니다. 와 전혀 몰라서 생긴 거 똑같잖아요. 이걸 제가 어떻게 구분합니까? 자 그래서 발사기 일단 만들었고 좋아 그대로 올라갔어. 자 얘는 제거를 해주고 그러네 모양이 다르네. 요쪽 구멍이 네모나게 돼 있고 요거는 동그랗게 돼 있는 것 같아요. 발사기를 대신에 이제 달아주면은 됐다 맞아요. 맞네 구멍 동그란 거 보이시죠? 오케이 샤워기 느낌 나요. 이제 그리고 나서 이거를 물을 넣어주고 그다음에 발사기 다 넣어주고 준영아 어때 이거 이제 샤워기 작동이 될 것 같니? 우리 준영이도 확신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저번 시간에 실패했던 물이 나오는 샤워기 작동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3, 2, 1 발동! 자! 됐다! 아이, 이거죠! 그래, 제가 이 그림을 원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이제 불 딱 끊었다가, 틀었다가, 쭈루루루. 수압이, 너무 센데? 무려 물이 나오는 샤워기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완성시켰습니다. 아 그리고 화장실 말이죠. 그 여러분들 댓글 단 거 보니까 아니 화장실 벽을 유리로 설치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라는 반응들도 많이 보였는데 뭐 어떻습니까? 어차피 말이죠 이 세계 살고 있는 인간은 저 하나뿐이에요. 여기는 순전히 저만을 위한 휴지의 자 그래서 말이죠 이 여러분들이 또 이 건축 굉장히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서 하루는 모험 하루는 건축 이런 식으로 번갈아 가면서 좀 진행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괜찮을 것 같나요? 이게 또 제가 만드는 거 굉장히 못하다 보니까 이거 이렇게 간단한 건축 하는 것도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자 오늘의 메인 컨텐츠는요 지난번에 제가 보물상자를 통해 바다의 심장도 얻었고 앵무 조개도 좀 획득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통해 엄청난 아이템을 제작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 아이템을 만들어서요 오늘 지난번에 거의 메다닥 빤스런을 했었던 바다신전 접수하러 가겠습니다. 자자자자 일단은 제가 앵무조개 껍데기랑 바다의 심장이 있는데 이거 바다의 심장 하나 넣고요 앵무조개 놓으면은 전달체라는 걸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아이템이냐면요 바다에 설치를 하게 되면 일정 범위 안에 있으면 숨도 쉴 수 있게 해주고 주변을 밝혀주기까지 하는 개사기 아이템이라 이 말입니다. 자 좋아요 이제 전달체는 완성이 됐고 본격적으로 바다 유적 공략 나서 봅시다. 오늘은 좀 신중하게 나가볼 거예요. 그리고 이 바다 신전 공략에 앞서 필수인 물품이 또 있습니다. 그 바다 신전 가디언들이 걸어는 디버프 예 안 좋은 효과 때문에 그 바다 안에서 블럭이 안 캐지더라고. 그래서 그런 안 좋은 효과들 싹 없애줄 수 있는 우유를 좀 많이 챙겨갑시다. 우유 양동이를
4개 정도면 되려나? 바다 유적 근처에 왔거든요? 문제는 말이죠, 그 전달체를 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좀 있어요. 프리즈머린이라는 블럭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 프리즈머린이요, 저 바다 신전을 캐야만 나오는 거라서. 자, 간을 살살 한번 봐야 돼요. 일단은 말이죠, 야간 투시 물약이랑 수중호 챙겨왔거든요? 좋았어. 저 가디언 자식들 좀 피해가지고 싸워야 될 것 같거든요. 자, 지금 여기서부터는 진짜 조심스럽게 내려가겠습니다. 다 밑으로 내려가서 프리즈머린 좀 캐우겠습니다. 디버프 걸리면 좀 골치 아프거든요. 오늘 무조건 공략 해낼게요. 이거요 이거 캐야 돼. 오케이, 지하 전법으로 간다. 오, 그래요, 이거야 이거. 자, 요게 프리즈머린입니다. 이거를 캐야 돼요 제가. 아우, 뭐야. 아이, 망했네. 아, 저게 엘더 가디언이라는 애가 저 유적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거 캐지 못하게 계속 견제하는 것 같거든요. 자, 이때를 대비해서 제가 우유를 또 챙겨왔잖아요. 자, 이러면 문제는 걸려있는 효과가 싹 사라져요. 다시 한번 수중 먹고. 자, 이번엔 진짜 조심스럽게 캐야 돼요. 걸리지만 않으면 돼. 살살. 아직 안 걸렸어요. 아직 안 걸렸어. 됐어. 됐다. 프리즈머리 좀 많이 필요하거든요. 오케이, 아직 안 걸렸어. 자, 몇 개 필요하죠? 좀 많이 필요한데? 한... 오 마이 갓! 어우, 안 되겠다 이거. 주변에 유적 있잖아요? 해저 유적에 가면은 바다 랜턴이랑 이거 프리즈머린 조각 좀 있었거든요? 거기서 좀 캐와야겠는데? 자, 다시 왔습니다. 가디언한테만 안 걸리면 돼요. 에라이 몰라. 좀 가로질러. 아. 됐다. 일단은 어그로 끌린 애들부터 좀 잡을게요. 이리로 와봐. 어우. 아, 이게 한두 마리여야죠. 아, 사방팔방 다 두들겨 맞는구나. 자, 일단은 활성 한번 시켜보자. 이거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은 됐다! 와! 일단 튀어! 일단 도망쳐! 자, 이제 보시면요, 오른쪽 위에 버프가 걸려있죠? 범위가 조금 좁네. 일단은 설치하는 데는 성공했어요. 자, 이제 공략하는 일만 남았거든요. 버프를 제가 받으면 이 주변이 싹 환해지고, 그리고 제가 또 숨도 무한정으로 또 쉴 수가 있거든요. 주변이 좀 밝아진 것 같은데? 맞네. 밝아. 정면 돌파 하겠습니다. 공략 들어갈게요. 정문으로 뚫고 들어가요. 와, 봐봐요. 지금 수중 물약 없어도 생기는 거 보이시죠? 오케이, 드디어 들어왔어요. 이런 혼자 동떨어져 있는 가디언은 잡아주고 요. 오, 뭐야 저거? 어? 아니, 저게 그 유명한 엘더 가디언인가 개인 것 같거든요? 나 무서울 거 없다, 임마. 무빙? 아. 전달차의 힘, 채굴 피로 때문에 제가 이게 채굴이 안 돼요. 하지만 전달체의 힘이 위에서 정상에서 저를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무한정으로 숨을 쉴 수가 있죠. 이 기둥을 활용해서 계속 카이팅 쳐가지고 잡아야 될 것 같거든요. 아우. 오. 야, 전달체가 사기긴 사기다. 어. 와, 이거 빡센데? 엘더 가디언이 잡을 수 있나, 이거? 일로 와봐. 아우. 좋았어! 잡았다! 한 마리! 오케이, 일단 커트. 제가 할 때는 밑에 정문으로 따라서 올라왔거든요? 주변 한번 뒤져볼게요. 아, 야, 대박이다. 이 바다 신전이 이게 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구만. 신기하다. 엘더 가디언이 또 뭐 하나 걸었다. 여기 엘더 가디언이 총 3마리가 있다고 하는데 다 잡아야지 제가 여기서 안전하게 파밍이 가능할 것 같거든요? 오우야. 여기 아니야. 거의 뭐 저 기지 한복판을 돌아갈 뻔했네. 오, 뭐야. 야, 이게 그건가 보구나. 그 유명한 스펀지? 예.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스펀지라는 건데, 이거 어디다 쓰는 거죠? 신기하고 거의 뭐 스펀지밥이네. 아, 설마 위로 올라가려면은 저 한가운데 뚫어야 되나? 너무 에반데, 그러면. 에라이, 모르겠다. 뚫어보자. 위험해! 자, 이쪽으로 일단 빠져나갈 수 있고요. 저는 그대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오케이.
애도 또 등장했네요. 저 자식을 잡아야지만 여기서 뭐 할 수가 있나 본데 얘네가 기둥을 끼고 있으면은 공격을 잘 못하거든요. 자, 기둥을 이용해서 싸워야 될 것 같아요. 와우, 보스 그 자체요. 무빙 무빙 어택 무빙 어택 무빙 어택 무빙 어택 무빙 어택 무빙 어택. 야, 이거 전달체가 있으니까 이 정도지. 이거 전달체 없으면 이거 여기 공략하기 진짜 어렵겠다. 루아, 네 친구 곁으로 내가 보내줄게, 짜식아. 오케이, 한 마리 더 처리 완료. 아, 뭐야? 어, 여기 한 마리 더 있네. 루아, 총 세 마리가 있다고 했었는데 이 자식 여기 있었네요. 드루, 우와, 그냥 가둬놓고 패. 어딜 도망가려고. 좋았어. 이제 다 정리된 거 아닙니까? 이제 우리 하나 더 먹어보자. 아우, 전달체는 개꿀이에요. 설마 공략 완성입니까? 오케이, 안 걸리는 거 보니까 이제 여기는 제가 딱 먹은 것 같습니다. 아무리 봐도. 아니, 여기에 막 엄청 좋은 게 막 있었다고 그랬는데 이게 여긴가 설마? 오? 와우, 와우, 그래, 여기 뭔가 수상했어 내 느낌이. 여기 가디언이 많은 게 수상해. 어, 맞네, 맞아. 아니, 여기 금 뭐야 이거? 와, 금이 마구마구 드러나네요. 여기 까니까 프리즈머린이 딱 감싸고 있던 이거를 까니까 초대형 금블럭을 발견할 수가 있네요. 자, 보이시죠? 숨겨져 있던 금블럭을 발견을 했습니다, 제가. 와우! 요거를 캐가면은 금 수확이 아주 달달한데? 잠깐만, 여기서 죽으면 레전드. 자, 이거 섬세한 손길로 한번 캐볼까? 잠깐만, 나 좀 캘게. 됐어. 와, 황금블록 달달합니다. 나 이제 갈깽.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마인크래프트 전달체 힘을 통해 바다 유적 공략을 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근데 이거 제가 직접 해보니까 확실히 전달체가 있어야 공략이 좀 쉬운 것 같아요. 예, 안 그러면 너무 빡세요. 어쨌든 오늘 영상 보시고 생각나시는 꿀팁들이 있으시면은 댓글로 많이 많이 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르고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다음 또 마인크래프트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우리 애들 휴바.